하천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상 사천시 거주자이면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1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입니다. 선정 인원은 약 120명의 임산부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동일 자녀로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사업 대상자는 30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비대면 자격 확인 검증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검증과 공급 업체 선정 및 공급 준비를 마친 후 9월 중으로 상품 주문 및 배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을 가치 확산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